네, 이번에는 이제 3D Max의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라이노의 데이터를 스케치업으로 가져가는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3D Max의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를 가져가려면 이제 익스포트, 익스포트 셀렉티드를 이제 하시면 돼요. 익스포트 셀렉티드를 하시면 되는데 데이터는 3DS,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스케치업에서 부를 수 있는 데이터. 여기선 임폴트겠죠? 임폴트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임폴트 파일 형식을 보면 3DS가 있죠. 그 다음에 뭐 OBJ, 그리고 DWG 정도? 뭐 STL도 있네요. 뭐 이렇게 OBJ 뭐쭉 있는데 한번 이제 3DS로 이제 하고 OBJ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많이 범용적으로 쓰는 데이터니까 이걸로 한번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제가 여기서 체어 00이라고 하고요. 3DS로 세이브를 하나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export selected. 이번에는 이제 OBJ로 한번 해볼게요. OBJ. 자, 여기다가 아까 체어 00이었죠? 00. save. 네, 기본 세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xport. 네. 지금 이거 이제 아까도 에러 메시지 났던 건그 매핑 소스, 그러니까 이미지 소스가 하나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냥 넘어갈게요. 쭉 해서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업에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폴트로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체어, 아까 이거에서 옵션은 항상 확인해야겠죠. 현재 이제 밀리미터로 되어 있고, 아까 3DMax 상에서도 밀리미터였던 파일이었습니다. 그래서 OK 눌러주고 임폴트를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자, 임폴트 돼서 왔는데 요 에러 메시지는 아까 그 이미지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불러서 클릭을 했더니 이상하게 불러와졌죠. 분명히 이제 3DMax에서는 정상적이었었는데 스케치업에서는 이렇게 불러와졌네요. 이거는 이제 어떤 피봇, 맥스에선 피봇이라고 하고, 뭐, 오리진, 뭐, 이런 개념들이 조금 이제 안 맞아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요거는 3DS에서 그랬으니까, 이번엔 OBJ를 한번 불러볼게요. 임폴트에서 OBJ. 예, 안 불러질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제가 몇번 해봤으니까. 알죠? 네. 지금 이제 센티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밀리미터로 바꿔주겠습니다. 세트하고 임폴트 해볼게요. 자, OBJ 임폴팅 파일 로딩하고 조금 네 응답 없음이 뜨고 있고요. 네, 3DS에서 불러왔을 때는 문제가 없이 불러왔는데 OBJ로 불러올 때는 좀 이제 뭔가 좀네네 불러와졌습니다. 네, 일단은 OBJ로 불러왔을 때는 축이 바뀐 거 말고는 네, 정상적으로 불러와지네요. 자, 예. OBJ로 불러왔을 때는 정상적으로 불러와지는데 그 버전이 높아지면서 OBJ로 이 불러와지는 게 가능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OBJ가 있었는데 여기 지금 이제 파일 형식이 OBJ로 되어 있을 때는 이게 제대로 안 불러와졌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3DS로 불러왔는데 3DS로 불러올 때 약간의 이제 알아두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같이 이렇게 불러와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3DMax 상태에서 얘네를 네, 일단은 에디터블 폴리로 바꿔주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네, attach라는 게 있어요. 이 attach로
나머지 오브젝트들을 다한 덩어리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태치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태치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네, 다 어태치가 되면 네, 다 어태치가 됐죠. 네, 이 상태에서 네, export selected를 해주고 네, 뒤에다가 3ds 해주고 at라고 해주겠습니다. at 어태치 아 잠시만요. 뭔가 잘못됐어요. 자 export selected 네 여기서 t하고 save 네 똑같이 메시지는 내용이었고 다시 import를 할게요. 여기서는 3ds로 불러와야겠죠? 네, 여기서 옵션 한 번 더 확인해주고 import. 네, 바로 불러와졌죠? 네, 이렇게 했더니 네, 네, 뭐 놓여진 위치만 조금 달라졌는데 어쨌든 제대로 불러와 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 그 안에 이제 라인들이 좀 보이는데 이거는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네, 선택을 해보면 네, 소프트넷지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소프트넷지를 클릭을 한번 해주면 네, 이렇게 OBJ로 불러왔던 거랑 똑같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자, 이래서 이제 3ds로 이렇게 불러왔는데 한 가지만 더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가끔 이제 3ds로 불러올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이 그 오브젝트 데이터가 좀 폴리곤들이 많아지면 네, 제가 오랜만에 맥스를 쓰다 보니까 좀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3D 데이터가 하나의 오브젝트 안에 이렇게 좀 여러 오브젝트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여러 오브젝트가 되면 export selected 할 때 하이 폴리 네 이런 경우에 이 폴리곤이 많을 때 하나의 오브젝트가 이럴 때는 이런 애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그 면이나 이런 게 많다 데이터가 많다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익스포트를 안 해줘요.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어태치를 진행하면서 어태치를 막 했을 때 네, 지금처럼 이렇게 오브젝트를 복사해서 오는 경우는 없겠지만 어태치를 막 진행하면 이제 아무래도 그 하나의 오브젝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폴리곤의 숫자가 많아지겠죠. 어태치를 진행하면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네, 다시 이제 디태치를 네, 다시 디태치를 진행을 해주는 거예요. 디태치를 그럼 이제 오브젝트가 몇 개가 되느냐면 이제 두 개가 되겠죠. 얘하고 얘고 큰 덩어리로 보면 이렇게 이 덩어리 두 덩어리가 되는데 이렇게 두 덩어리가 됐을 때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export 다시 하이폴리로 해서 자, 역시 아직도 그 하나의 오브젝트가 그 폴리곤이 너무 많다고 하네요. 이두 개가 그래서 여기서 또다시 이렇게 해서 디태치를 해보겠습니다. 얘도 디태치 자 이렇게 하고 네 이거를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이번에는 네, 그 오브젝트가 용량이 이렇게 뭐그 폴리곤이 많다라는 메시지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넘어갔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네, 여기서도 이제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맥스에서는 그 맥스의 모델링을 불러오는 방법, OBJ로 바꾸는 방법과 3DS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OBJ로 불러오시려고 했는데 안 되면 3DS로 불러오시면 되고요. 3DS로 불러오려고 했는데 아까처럼 예, 뭔가 이렇게 다그 위치들이 이상하게 변해 있을 때는 어태치를 실행을 하시는 거고요. 어태치를 실행을 했는데 너무 하이 폴리곤이라서 넘어올 수 없다라고 내보낼 수 없다라고 이제 맥스가 메시지를 보낸다면 어태치했던 것들을 다시 디태치해 주시면 돼요. 근데 어태치했던 것들을 다시 디태치하면 다시 그 위치가 엉키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아니에요. 어태치했다가 다시 디태치를 하면 위치나 처음에 했었던 것과 다르게 위치 그 의자의 모양이 제대로 갖춰져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한번 뭐 불러보면 네, 그러니까 하이 폴리곤인 오브 메쉬를 불러올 때 디태치를 해서 가져오라는 거죠. 그래서 어태치와 디태치를 좀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좀 시간이 걸리네요. 네, 이렇게 불러와줬습니다. 그래서 역시 더블 클릭하고 안에 들어가서 전체 선택해서 네, 한번 해주면 소프트 해치 해주면은 네, 보시는 것처럼 모델링을 맥스에 있는 모델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라이노 데이터를 한번 불러오려고 하는데요. 라이노 데이터는 그 3D Max와 스케치업과는 다른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방식이 달라요. 예, 모델링 자체가 그러니까 스케치업과 맥스는 폴리곤을 직접 이제 다루는 방식이라면 라이노는 이제 넙스 이런 모델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커브라던가 모델링 방식, 모델링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게다 달라요. 그래서 얘가 이제 넘어갈 때는 그 맥스나 스케치업 V 모델링 형식으로 바뀌어서 갑니다. 그걸 이제 메쉬 형태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좀 보시면 그이 오브젝트의 여기 보면 이제 메쉬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보시면 폴리곤 메쉬 옵션 이래가지고 프리뷰를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좀 전에 보였던 이런 형태랑 다르게 여기 보시면 겹쳐져 있는 형태로 우리가 좀 익숙하죠. 이건 스케치업이나 맥스에서 많이 봤던 그러니까 이제 메쉬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퓨어하고 이제 모어가 있잖아요. 모어 쪽으로 가면 네, 모어 쪽으로 가면 더 디테일해지는 거고 퓨어 쪽으로 가면 이렇게 디테일이 이제 로우 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넘길 때 똑같은 옵션이 또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선택을 하고 파일을 네, export selected를 하는데 네, export를 할 건데 export에서 우리가 이제 그 라이노는 사실 아주 다양한 그 파일 형식들을 지원을 하죠. 그래서 일단은 네, OBJ 또는 네, 3DS 둘 중에 하나를 써보겠습니다. 네, OBJ로 해볼까요? OBJ로 하고 여기에 이제 락하고 네, 역시 영영을 붙이고요. 저장을 누르면 이때 이제 네. OK 버튼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눌러주면 이 폴리곤 메쉬 옵션이 떠요.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퓨어로 해가지고 퓨어로 해서 프리뷰를 눌러보면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걸 OK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퓨어 상태로 저장이 되는 거고, 얘를 Export Select 똑같은 과정인데, 제가 OBJ가 여기다가 뒤에다가 하이라고 할게요. 하이라고 하고, 네, 저장을 또 눌러줍니다. 그리고 OK. 여기서는 네, More Polygons로 해서 프리뷰 눌러보면 이런 거죠. 그래서 OK 눌러줄게요. 자, 이제 두 개가 저장이 됐는데 스케치업으로 가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mport에서 여기서 네, 3DS로 돼 있어요. 그래서 OBJ로 바꿔주고요. 네, 여기서 이제 네, 요거를 불러오는데 이제 옵션 밀리미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임펄트를 눌러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불러와졌고요. 그 다음에 또 임펄트 하이 네, 불러올게요. 자, 하이 상태다 보니까 폴리곤이 많으니까 불러오는데 시간이 더 걸리겠죠? 네, 이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네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export 할 때, 네, 3DS로 바꿔보겠습니다. 3DS, 네, clock, 00, high. 네. 자, 여기서는 OK 눌러주고요. 자, 여기서 import 다시 3DS로 바꿔주고, 네, 얘죠. 옵션 한번 보고, 밀리미터. 네. 임포트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불러와졌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리면서 OBJ가 불러와진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OBJ가 안 됐었거든요. 예, 제가 이제 그래서 3DS로 불러온 건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3DS로 이제 와졌어요. 그리고 아까는 이제 OBJ는 안 불러와졌었고요. 그래서 OBJ는 안 불러와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3DS로 해서 불러오시면 되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네, 엄청난 하이 폴리곤으로 넘어왔죠. 네, 엄청난 하이 폴리곤으로 네, 불러와졌죠. 이런 모델링을 사실 사용하면 그 스케치업이랑 네, 스케치업에서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런 모델링을 불러와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하이 폴리곤으로 불러오는 것뭐 알고 계시는 건 좋은데 사실 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예, 이두개다 선택하셔서 이제 네, 들어가서 또 이제 소프트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예, 보시면 이제 이런 좀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오류들도 생길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좀 문제가 더 많아요. 예, 문제가 네, 이거 지금 보면은 이제 얘는 좀 너무 로우 폴리곤으로 되다 보니까 아예 이렇게 형태가 좀 깨지는 현상도 생겼고, 얘는 이제 너무 하이 폴리곤으로 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 문제가 있는 경우도 발생을 했고요. 뭐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 얘네들의 지금 폴리곤이 너무 하이 폴리곤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상한 현상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폴리곤을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러올 때 Export Selected를 누르고 네, 3DS로 예, 불러올 때 네, 이제 이렇게 해놓고 네, 저장을 누르고 이때 이제 폴리곤의 숫자를 중간으로 해놓거나 뭐 아니면 좀 중상 정도로 해서 폴리곤의 이제 숫자들을 좀 확인을 해가면서 불러오시면 돼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 구가 좀
과하네요. 예, 뭔가.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불러 오시면, 네, 맥 스케치업으로 불러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3D Max, 그다음에 라이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